할머니가 자랑하는 이 집의 유일무이 메뉴 바로 가마솥 추어탕 되겠으니 78의 연세에도 여전히 추어탕 맛을 책임지고 계시다. 가마솥 해다니까 뭐라죠? 자, 추어탕 한 솥 끓어갈 즈음이면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일대의 손님들 어김없이 몰려드니 매일 점심시간이면 작은 시골 마을이 들썩인다는데, 자,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, 한결같은 할머니표 가마솥 추어탕. 뜨끈한 기운과 함께 전해지는 걸쭉함, 그 속엔 시래기가 가득하고 여기에 따끈한 쌀밥 말아 묵은 김치 올려 먹으면 그냥 침이 넘어간다, 넘어가. 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, 그 자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황홀정에 빠진 듯한 식객들. 구수한 향에 감동받을 새가 없다. 일단 시래기와 함께 국물부터 입으로 오직행. 오, 최고 1등이지, 1등. 진국이지. 진국 1등. 나 비린 거 정말 못 먹거든요. 생선도 싫어해. 근데 전혀 비린 맛. 바로 그때 식객들에게 전달된 또 하나의 소치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밥? 공깃밥이 아니네. 고슬고슬 잘 지어진 밥이 속간직제 배달. 이게 뭔 일이래요? 이거는 직접해서 먹게 그때 해주니까 밥이 훨씬 맛있죠. 먹고 가면 가끔 생각이 날 정도로 맛이 있어요. 밥맛이 달라요. 잊을 수 없는 밥맛을 자랑한다는 이 식당의 압력솥밥. 그 무엇보다 할머니의 가마솥 추어탕과 환상의 호흡을 이뤄내니 어찌 화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. 이젠 뜨거운 맛을 맛으로 느낀다는 이들. 음이 거시게 맛있어 보라. 밥그릇은 왜 들고. 국물이 아주 그냥 오져. 오져. 먹어볼수록 추어탕은 추어탕인데 지금까지 먹어보니 못했던 추어탕. 이게 그냥 통미꾸라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미꾸라지 통으로. 통으로? 안 달고 통. 보여주세요. 호불호가 있는데요. 통이요? 통 나오는 데는 전 여기밖에 없습니다. 네, 자주 안 다른 데는 안 나오고. 보통 갈아서 먹죠. 지역 미식가들 입맛 사로잡은 이 식당의 특별 메뉴 통추어탕. 통통하게 오른 미꾸라지를 통으로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.